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테마 리딩 1 들어가겠습니다. 자, there are 유도부사 복수죠. 자, there are 뒤에 복수니까 6000개 언어들의 S 찾으셔야 돼요. 자, approximately는 거의 그냥 뭐 얼마 어렵게 쓴 거죠. 6000개 언어들이 있다. 자, in the world에 3개. 자, 위치가 말하는 건 앞에 나오는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복수 동사죠. 해석은 이 언어들은 are spoken 수동이죠. 지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서 말해진다. by 70억의 사람들에게 in 189개 나라들에서. 자, almost these languages. 자, 어멍이네요, 소리. 사이에. 자, 이란 189개 나라들, 뭐 언어들 사이에 몇 개였죠? 6000개 언어들 사이에. 자, there are 또 유도부사 복수. 225개 indigenous languages S 있죠, 여기. indigenous 하면은 토착의 언어들이, 자, in Europe alone. alone은 여기서는 혼자라고 해석되고, 자체라고 의역해도 돼요. 유럽 자체에만. 자, which is lovely. 자, 위치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나왔던, 이 언어들이죠. 그러면 225개 토착 언어들은, 자, 컴마 있으니까 and is로 바꿨어도 돼요. 자, is lovely. 자, lovely는 대략 3%인데 세계 전체, 세계 뭐 언어의 전체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서 위치를 255개의 언어인 유럽으로 받은 게좀더 문법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유럽이고 단수로 취급했으니까. 자, 그리고 대열할 또 유도부사, 또 복수죠. 자, 심지어 much, even, still, far, a lot의 비교급 강조, 훨씬 더 많은 indigenous, 토착의, 토착의 언어들이 그냥 스포컨 했네요. 스포컨은 PP로 썼어요. 말해진다. in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자, 위치 부츠에서 위치 여기 해석 주의하셔야 되는데, 저기 부츠 S 붙였다는 거 보면 앞에 나오는 전체 사실로 받았어요. 전에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말해진다는 사실은 놓게 돼. 자, 이러한 나라들을 자, ahead 앞에 놓게 되죠. 자, 세계 앞에 놓게 된단 말은 굉장히 많은 사람의 순위가 높다는 말이에요. 순위가 높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다. 자, 그 다음 when it comes to는 about의 뜻이었어요. 뭐뭐에 대해서라면 해석합니다. when it comes to 어디에? 자, number of language spoken. 자, 그러면 언어의 숫자인데 spoken 또 pp로 썼죠. 이렇게 수식 들어갔죠. 말해진 언어의 숫자는 뭐 아프리카가 더 방언들이 많다는 거죠. 소수민족어가. 자, 언어 individual level, on 레벨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레벨에서, 자, 많은 사람들은, 자, speak 복수동사, 말하는데 하나 이상의 언어를. 자, in fact, as a matter of fact, 사실상 half,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인구들은, 예를 들어서 35억명의 사람들이, 자, half population이 주어였어요. 여기, 자, 부분 분수에서 맨 마지막 단어 주의하시고, 단수니까 speaks, 말해. 자, 뭘든 원랭귀지, 하나 이상의 언어를. 뭐 우리도 다국어자예요. 우리도 뭐 대충 뭐 hello, how are you 할수 있으면 다국어자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따져야지 bilingual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중 언어를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느낌 자체가. 자, 그 다음 많은 언어들은 가지고 있는데 5만 개의 단어들을 혹은 그 이상을. 자, 그러나 개인적인 화자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normally, 자, 동사 수식해 주죠. normally 일반적으로. 자, 아는데, 자, 그리고 normally 혹은 사용하는데 오직 fraction, 빈칸 낼 수 있죠. 자, fraction은 뭐냐면은 조각이라는 뜻으로 소수만 사용해. 소주를 사용하면 안 돼요. 소주가 아니고 소수. 아, 나도 소주 쓸 뻔했네. 만 사용하는데, 자, 뭐를 사용할까요? 당연히 언어를 사용했죠. 제들 아는. 자, of the total vocabulary는 전체 단어. 예. 네. 자, in everyday conversation은 일상 대화야. 속에서. 일상에서 대화하지 말고 일상 대화하세요. 자, 일상 대화에서 사람들은 사용하는데 only, 오직, few, 아까 fraction 같이 가죠. 그러면 수백 개의 단어들만 사용한다. 그래서 영어도 다 할 필요 없고 한 단어 한 3000개만 알아도 대충 다 말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단어 뭐 일단 분위기 신경을 바꿔보면 아이러니랑 paradoxical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쓰는 건 몇 개 없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이만큼 똑똑한 선생님이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여튼 나 같으면 이런 문제 내고 욕먹겠습니다. 여튼 주제는 알파고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언어들과 이중어 구사자들이 존재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단어는 적다.